자, 그룹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? 그룹이네 이렇게 안다고.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자세만 쭉 하고 빼주면 이게 공격인지 드롭인지 잘 모르거든요. 아,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떠납시다.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쭉 하고 떠납니다. 이쫙 뿌려주는 이 스윙이 여자분들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공 던지기 해도 여자들이 못 던지잖아요. 공 던지기 해도 이게 공 던지기랑 똑같은데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켜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. 막 클리어가 여기까지밖에 안 날라오고 막 이래요. 물론 이제 쫓아가는 건 다리지만 손목을 어느 정도 딱 써가지고 던져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드롭 같은 거 할 때도 그거를 쓴다는 게 좀 보여요. 드롭은 이걸 쓰면 안 돼요. 드롭은 이거는 손목은 공을 세게 치고 그럴 때 하지 드롭은 볼을 살살 다루는 거잖아요.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상대방이 많이 움직이지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드롭을 놓는데 이런 데 떨어진다고 쳐봐요.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. 왜냐면은 볼을 어떻게 치고 꽉 하고 이렇게 뿌려버리면 저 사람은 뒤로 확 나가지고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손을 딱 떨어뜨린다고 쳐.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인다고 쳐. 그럼 움직이는 시간이 있을 때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. 그러면 네트를 넘겨야 되겠죠.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공격이나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룹은 살살 다뤄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 동작만 해주면 돼요. 이 동작. 그러니까 드롭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? 드롭이네 이렇게 안다고.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자세만 쭉 하고 빼주면 이게 공격인지 드롭인지 잘 모르거든요. 내가 공격할 거야 이렇게 확 하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탁 하고 손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빼가지고 이 팔 전체가 살짝 볼 뭐랄까요? 느낌이 어떤 느낌은 살짝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느낌? 공이 맞으면서 같이 가지는 거예요, 공하고. 공을 맞으면서 공을 땅!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, 공하고 같이 살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쭉,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요. 그냥. 쭉 해서 쭉, 이렇게 쭉 하고 떨어뜨려요. 근데, 탁! 하고. 이렇게 이제 이거를 써버리니까 공이 여기까지 와버려. 상대방은 막 앞뒤로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를 않아요. 그럼 드롭을 잘하면요 공격의 효과가 두 배가 돼요. 왜냐하면 드롭을 잘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주변에다가 드롭을 잘하면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면 움직이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바로 때려줘야지. 근데 단수가 조금 높아지면 저 드롭이 상대방을 이제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드롭을 이제 배우면 만약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수능 나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와 형이 이렇게 와 형이 이렇게 진짜 막 때리는 것처럼 훅 하고 보여주는 드롭 떨어지면 상대방은 이렇게 막 타오르고 속아서 이제 못 치는 거.